이번에는 이제 화면 파일 새로 만들지 않고요. WS 폴더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한번 쭉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두 번째 데이터 컨트롤 2.xml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시죠. 열어보시면 뭔가 있을 것처럼 열어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죠. 소스 한번 봐보십시오. 소스를 보시면 아까 인스턴스 블럭에 이렇게 노드에 이런 데이터가 쭉 붙어 있으세요. 그죠? 요거는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을 리는 없죠.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는 엑스패스하고 실제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하드코딩 해 놓은 것뿐이고요. 시점으로 보시면 화면이 로딩된 다음에 서브하고 통신을 하고 통신된 결과 XML이 요 영역에 붙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십시오. 저는 그 정도에서 엑스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엑스패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컴포넌트의 REF의 속성에 엑스패스를 설정을 했죠. 그게 답니다. 별거 없죠. 그냥 경로.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의 구분은 슬래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이라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쭉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RES 밑에 제일 앞부분은 상대 경로로 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경로로 기입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슬래시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RES 노드 하위에 맵이라는 노드 밑에 벡터의 노드에 가면 맵이라는 노드가 있죠. 맵 노드 밑에 넘버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이 1이라는 값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로상으로 쭉 보면. 그런데 밑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경로 보면 얘도 있죠. 그죠? 이 데이터의 모양새가 어떤 데이터일까요? 리스트성 데이터지요. 동일한 맵이라는 노드가 이렇게 반복되는 리스트성 데이터입니다. 리스트성 데이터 어디다 뿌릴 수 있을까요? 그리드에 뿌릴 수 있죠. 그죠? 주로 그런 데이터들을 리스트성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맵이라는 노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엑스패스에도 인덱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어디다 줄수 있을까요? 맵한 덩어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맵이라는 노드에 이렇게 인덱스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엑스패스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주게 되면 넘버라는 값이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4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라고 주게 되면 넘버라는 값이 여기 있는 네 번째 맵에 해당되는 4라는 값의 위치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웹스퀘어에서 엑스패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인덱스를 줘서 사용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대괄호 안에는 인덱스 이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조건절이 들어가요. if 구문 안에 들어가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맵이라는 노드 하위에 age 노드의 값이 17인 거의 넘버 값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요거지요. 맵 노드 하위에 age라는 노드의 값이 17인 거에 넘버 값 1이지요. 그죠? 이런 류의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식에 등호는 는 하나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같다,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and, or, not 이런 수식들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조건문들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XPath에는 이 펑션 중에 스트링 펑션 중에 뭐 첫째 뭘로 시작하는 문자열 비교 이런 펑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실 때는 나중에 요거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XPath가
웹스퀘어가 만든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죠. 여기 보시면 엑스패스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엑스패스 펑션 이런 데도 보시면 스트림 펑션들도 쭉 있죠. 뭐 넘버, 뭐 절대값, 뭐 반올림 뭐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스타트 위드, 엔드 위드, 이퀄, 뭐 컴페어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텍스트 노드를 쓰지 않고 어트리뷰트 있는 속성 값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넘버라는 노드에 슬래시로 at value라고 마킹을 합니다. 이 at이 넘버 노드의 속성에 접근된 그런 접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영문 1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프링이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이런 류의 프레임워크들을 쓰시면 대부분 다 그 텍스트 노드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프로웍스나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쓰시면 이렇게 속성에 접근하는 이런 류의 엑스패스를 사용을 합니다. 둘 다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엑스패스를 활용한 API도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API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밑에 스크립트 블럭으로 쭉 가보십시오. 스크립트 노드에 가서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모델이라는 노드 안쪽에 기입이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웹스퀘어 점 한번 해보십시오. W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웹스퀘어 점에서 보시면 모델이라는 노드 안쪽에 생성되는 뭔가 정보에 접근할 때는 모델 유틸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모델 유틸 쪽 API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 요 모델, 요 모델, 같은 모델이죠. 모델의 유틸성 API는 여기에 있습니다. 점 한번 해보세요. 점에서 보시면 이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API들이 쭉 나오죠. 웹스퀘어로 인스턴스 코딩을 하시게 되면 웹스퀘어.modelutil 안에 있는 이 API가 거의 소스 코드의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엄청 많이 쓰는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활용 용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API 총 개수 다 해도 15개가 넘질 않으세요. 웹스퀘어 2.0이 나온 지가 거의 7년 가까이 됐습니다. 7년, 아니, 2.0, 1.0부터 인스턴스 코딩을 해서 2.0까지 나온 지가 거의 7년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API 개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엑스패스 그만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면 파라미터로 엑스패스 값을 받죠. 그래서 get instance value 한번 써볼게요. get instance value로 한번 4라는 값을 찍어보십시오. 내가 number라고 하는 이 4라는 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엑스패스를 기입을 해보세요. 기입을 하시고 얘는 스트링 문자열이죠. 엑스패스는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여기다 경로를 기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alert으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XML 위에서 읽어도 위에서 읽으나 밑에서 읽으나 순서는 똑같지요. 4라는 값 찍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기입돼서 나오시는 분 계시는데 거꾸로 올라가도 똑같지요. RES 밑에 맨 밑에 그죠? 한번 기입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엑스패스 경로를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통신 모듈이 끼고 나면 그쪽에 있는 엑스패스 경로를 이렇게 복사해서 쓰실 겁니다. 지금은 좀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고요. 작성을 해보시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그냥 요렇게만 기입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냥 저는 경로만 쭉 나열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와요. 1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 getInstanceValue라고 하는 API는 XPath 경로를 주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가장 처음 만나는 그 값 하나만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값이 뭔가요? 경로상으로 보면 총 4개의 값이 있더라도 가장 처음에 만나는 1이라는 값을 리턴하는 그런 류의 API입니다. 그게 getInstanceValue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덱스로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맵이라는 노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포 i가 1부터 i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코딩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코딩하면 내가 0, 1, 2, 3, 4 얘를 찍고 싶은 거죠. 그죠? 스트링 문자열 조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i를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나오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인스턴스를 코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이렇게 읽어요.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첫 번째 맵의 넘버 다시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두 번째 맵의 넘버 다시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세 번째 맵의 넘버 자꾸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죠. 그죠? 데이터량이 몇 건 없으면 크게 상관없죠. 근데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만 건, 이만 건 되면 엄청 길어지겠죠. 자꾸 이렇게 스캔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식이나 아니면 바로 주셔야 됩니다. 얘를 활용한 방법들은 뒤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게 getInstanceValue입니다. 특정 값 하나에 접근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API 웹스퀘어.점에서 보시면 모델 유틸이 또 있죠. 안에 들어가시면 이번째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find instance node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죠? find instance node 어떤 API냐면 내가 XML 경로를 주게 되면 그 경로에 해당하는 XML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XML 한 덩어리를 끄집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맵까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맵이라고 하는 요 노드, 요만큼을 뜯어오겠죠. 그죠? 지정된 맵까지의 경로, 맵 하위의 넘버를 지정한 게 아니라 맵까지만 지정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뜯어옵니다. 그럼 얘를 변수에 한번 담아보세요. 변수에 담아본 다음에 얘를 한번 얼럿으로 찍어보십시오. 얘도 XML 객체지요. XML을 뜯어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XML 객체를 바로 이렇게 얼럿으로 찍을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뜯어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델 유틸 API를 쓰시는 게 아니라 XML을 뜯어왔죠.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웹스퀘어의 XML 밑에 있는 인덴트라는 API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십시오. 찍어보시면 XML 한 덩어리가 뜯겨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로를 주게 되면 네 가지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가장 처음 만나는 그 값만을 리턴을 해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 넘버는 바 네임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꾸 거기에 접근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API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의 블럭을 뜯어왔죠. 뜯어온 다음에 넘버는 뜯어온 객체 안에서 움직입니다. XML에서 보시면 get value라는 API가 있어요. 그죠? 네가 지금 뜯어온 도큐먼트 안에 있는 넘버의 값을 끄집어와 네임은 age는 이렇게 되겠죠. 위하고 아래의 차이가 뭘까요? 위처럼 코딩을 하게 되면 경로에 계속 접근을 하죠. 그런데 내가 뜯어온 XML 객체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당된 변수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죠? 필요 없이 위에 있는 인스턴스 블록에 자꾸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로 쓸 때 find instance node 한 블록을 뜯어오고 그 안에서 접근을 합니다. 객체에서. 그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API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단위값에 접근하는 getInstanceValue를 했고요. 그 다음에 findInstanceNode는 하나의 XML 노드 전체를 뜯어올 때 사용을 하고 이번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웹스퀘어의 모델 유틸에 보시면 findInstanceNode 밑에 nodes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S만 붙은, 방금 위에 썼던 여기에 S만 붙은 게 있어요. 얘도 위에랑 동일하게 경로를 한번 줘보십시오. 동일하게 주고 보시면 얘는 API가 하는 동작이 요래요. DOC가 아니라 array입니다. 이 API는 뭐냐면 저 조건에 부합되는 XML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위에로 보시면 제가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맵이라는 노드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총 4건에 4개의 맵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네 개를 다 긁어와요. 다 긁어오는데 어디다 긁어오느냐? 어레이에 담아옵니다. 어레이의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는 첫 번째 나온 XML, 그죠? 두 번째 나온 XML. 루핑을 돌아 작업할 때, 이런 유로 루핑을 돌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등록하는, 그 도는 게 아니라 다 뜯어온 XML에 어레이 개수만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모델 메모리형을 몇 번 스캔할까요? 한 번에 쭉 스캔해서 어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레이 안에서 움직여야지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게 이런 류의 getter API세요. get instance value, find instance node, find instance nodes. 게터 API죠. 값을 가지고 올 때, 그죠? 게터와 세터의 차이는 뭘까요? 세터 API는 내가 값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 더 있죠. 세팅할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특정 위치에 데이터를 세팅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API를 쓸까요? get instance value와 대응되는 set instance value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노드의 값을 세팅을 해야 해요. 노드가 같지요. 밑 위에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넘버라고 썼네요. 경로가 다 같아요. 그쵸? 제일 마지막 노드만 다르고. 이럴 때 set instance value를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XML 객체를 만들어 놓고 setInstance 노드로 그 위치에 그냥 복사를 하는 게 편합니다. 한 방에 복사가 되지요. 내가 항목들, 지금은 뭐 세 개만 나열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입력받는 것들이나 복사하는 이런 것들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뭐 20, 30개 되는 것들을 이런 API로 개개로 setInstance value 계속 접근해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XML 객체 아까 이런 거 만들었지요. 아까 저희가 이런 걸 했습니다. 바 DOC는 웹스퀘어의 XML의 파스 내가 원하는 XML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XML을 여기다 그냥 복사해 버리죠. 그러면 한 번에 그 하위까지 싹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튜닝 작업 진행할 때 저희가 그 화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서 들어가서 보면 하지 말라는 형태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저기죠. 그 개발하실 때는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쭉 나열해 가면서 대충 쓰시면 편할 수 있지만 오픈 다가오고 테스트할 때 보면 특정 화면이 엄청 느립니다. 요즘에는 그 브라우저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좋아서 뭐 프로파일링 해보고 뭐 하면 이 화면이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금방 나와요. 그죠? 얼마 전에도 요 옆에 있는 사이트인데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화면인데 두 개의 화면이 속도 차이가 너무 나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A 개발자가 작성한 화면은 되게 빨라요. 엄청 빠르게 잘하는데 B라는 개발자가 작성해 놓은 그 사이트는 화면 페이지는 화면에 들어가는 데만 3초 걸립니다. 번역 스크립트가 도는데 엄청 늦어요. 그죠? 프로파일링 쭉 해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루핑 돌면서 setInstance value, setInstance value 계속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XML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걔가 세팅이 다 되면 걔를 가지고 한 번에 그 위치에 복사하는 이런 패턴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현저히 속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이게 2.0의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요. 2.0은 5보다 스크립트 코딩량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으세요. 5는 조금 스크립트 코딩량이 거의 없는데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XPath 다음에 관련 API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